병아리 준비생. 성장의 아이콘. 화제 공이즈. 제이크. 아. 제이크라는 친구인데 저희가 전 세계 오디션을 돌아서 이 연습생을 뽑았거든요.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친구고. 9개월 됐구나. 네. 야, 연습생 9개월 차래. 아. 안녕하세요, 제이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제이크. 모든 게 낯설 텐데 사실. 맞아요, 맞아요. 약속해 다. 그냥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저는 솔직히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해서. 외로워도 기댈 것 없이. 제이크가 마이크 팩을 떨어뜨렸어. 근데 저럴 때 그냥 곧 죽어도 가야 돼요.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. 춤도 몸에 아직 덜 익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최하점을 줬고요. 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서 창피한 마음도 너무 많아 있어요. 제이크.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아일랜드에서 만나고 싶어요, 다시. When I wake up in my room. When I wake up in my room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뒤처지기 싫어서 진짜 열심히 하고 몸이 부서져도 이번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제이크 잘해. 팔 흔드는 동작에서부터 약간 좀 시선이 끌어서 계속 에너지를 잃지 않고 잘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아 진짜 그리웠어 너. 오케이 좋았어. 우리 잘 맞는데? 너 무슨 띠야? 말띠. 너 무슨 띠야? 너 말띠. 나도 말띠야.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. 우리 팀, 공이즈 팀을 만들자고. 세븐, 에잇. 공인연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왜 이렇게 다 잘생겼어? 그러게. 아 진짜 코러스 다 닦고 와. 진짜 다 해버려 그냥. 오케이. 한 번만 참. 아 네. 저 알려. 알려주세요. 네, 무릎 완전 이렇게 접혀. 빠. 제이크 멋져. 제이크 형 이번 안무 잘한다. 응? 뭔가 늘었어요 엄청. 인터지 알랜드 때보다. 아 진짜로? 아싸. 제이크 준비생이 진짜 성장의 아이콘이 정말 딱 맞는 게 예. 처음과 마지막에 그 실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오. 준비생이 아닌가 예. 싶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연습생 9개월 차 이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제이크 처음 만나던 연습생 1개월 차 때 예. 그때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도 이렇게 끝까지 못하고 네, 뭐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자신이 좀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? 언제 저렇게 컸지? 막 이랬는데 정말 너무 지금 진짜 충격일 정도로 폭풍 성장 네, 진짜